안녕하세요. 천안의 숭인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일반적으로 꿈을 꾸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나타나는 느낌으로도 아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일단 대운이 나타날 때는 일단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이제 느낌으로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신도들 같으신 분들은 이제 몸으로도 이제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얼굴로도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이 이제 화색이 이제 밝게 변하신다든지 이제 그러시는 분들, 건강상으로도 보이기는 하시지만 운이 좋아질 때도 그런 것들이 계시거든요. 꿈으로 나타날 때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신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신성스러운 꿈이라고도 하죠. 꿈이 그 대운이 나타날 때도 있기도 하지만 나랏밥을 잡수신다든지 그러시는 분들은 뭐 영전이 된다거나 이제 좋은 자리로 올라간다거나 그러시는 꿈이기도 해요. 그렇긴 하지만 뭐 말을 타고 하늘을 난다든지 크게 뭐 돈이 뭐 떨어진다든지 그러시는데, 어떤 분들은 뭐 무조건 우리가 변 꿈을 꾸면 좋은 꿈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어떤 때는 몸에 묻으면 그거는 망신이나 뭐 아니면 그게 뭐 남한테 욕을 듣게 되거나 이런 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좋은 꿈은 이제 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뭐 좋은 뭐 신성스러운 꿈을 꾼다거나 할아버지 꿈을 꾼다거나 이제 그런 건 신기 있는 분들은 신의 꿈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크게 재물을 얻으려면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타서 움직이시게 된다거나 이제 거의 말이나 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성시되는 것들, 뭐 사실 우리가 뭐 유니콘 같은 것들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유니콘이나 용 같은 거는 상상의 동물이지 사실 실제적으로 있는 동물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탄다거나 아니면 타고 난다거나 이런 거는 크게 큰 재물을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크게 높이 된다라는 그런 뜻의 꿈이에요. 그리고 저희 이제 신도 중에 한 분은 꿈을 꿨는데, 이제 오래되신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옛날 돈을 많이 갖다 줬대요. 옛날 돈을 많이 이렇게 다발로 쳐서 그걸 받았다는데, 그게 바로 꿈이 나타나서 바로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3, 4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꿈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돼서 한 4, 5년 정도 있다가부터 한참 동안 이제 금전이 계속 들어왔다고 이제 그러셨던 분이셨는데, 그런 꿈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뭐 당장에 금전이 들어왔다, 내가 오늘 그 꿈을 꿨으니까 내일 바로 그 꿈이 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아니고, 차차차차 일어나는 꿈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남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시체를 메고 가는 꿈 같은 것도 금전이 굉장히 앞으로 한 10년 후를 봤을 때, 그것이 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금전을 가져갈 수 있는 꿈이에요. 금전적으로 그런 것도 좋은 꿈에 해당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돼지 꿈도 좀 괜찮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좀 어떠세요? 돼지 꿈은 좋은 꿈이죠. 돼지 꿈은 한 가지는 태몽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전화, 선생님 저 돼지 꿈 꿨는데 복권 사도 될까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돼지 꿈도 어떻게 꾸느냐가 문제죠. 근데 돼지한테 물리는 꿈도 있고, 돼지한테 쫓기는 꿈도 있고, 돼지가 집 안으로 막 들어오는 꿈도 있고. 근데 돼지가 막 들어오는 꿈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재물이 들어오는 꿈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작은 애를 돼지한테 물리는 꿈을 꿨거든요. 그건 태몽이에요. 가임기였을 경우에, 또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태몽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그것이 재물운인 분도 있어요. 돼지 꿈이라 해서 무조건 다 재수 꿈은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 꿈을 꾸고 똥 꿈을 꾸고 무슨 꿈을 꿨다, 그래서 고양이 꿈도 재물 꿈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고양이를 이제 선왕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가 집으로 들어온다든지 고양이를 여러 마리를 뭐 내가 갖게 되는 어떤 꿈을 꾼다든지 이랬을 때도 그 재물운에 해당하는 꿈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뭐 까만 고양이를 보게 된다든지 까만 고양이가 날 따라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흉몽이죠.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색깔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 주변에 내가 꿈을 꿨을 때 그 주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꿈을 얘기를 하면 돼지나 뭐 똥꿈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서 복권을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상황 따라 달라서
무조건적으로 똑같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